용담원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일대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해결을 주목적으로 댐 높이 70m 950만 평으로 건설되었는데 교량과 자연경관이 호수와 어우러져 호반로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되었습니다. 진안읍 문살리에서 30번 국도 795번 지방 국도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좋습니다. 호반로 따라 있는 상전면 배넘실마을 농가 레스토랑, 용평 호수마을 붕어찜 블루치 고개 넘어 북두막 민물 매운탕, 정천면 정천가든 메밀묵밥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랑리 1138위 4, 댐정상부를 거닐며 바라보는 호수와 아래쪽 금강의 뷰 또한 아름답습니다. 댐정상부 옆에 생태공원과 상설 전시 물문화관이 있는데 호수의 시원한 바람과 뷰가 좋고 조각공원과 휴게소 산책로 캠핑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 있어 가족 특히 아이들과의 나들이에 유용합니다. 17km 거리의 운이람반이람, 32km의 마이산, 38km의 대둔산이 연계관광 코스이며 대전에서 50km, 전주에서 50km, 거창에서 70km 거리입니다. 물문화관에서 댐 아래쪽 넓은 공원이 있는 신용담교 방향으로 700m 거리에 강 한가운데 오롯이 서 있는 천년송의 선바위가 무척 아름다운데 그곳 백사장이 노지차박 야영 캠핑으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흐르는 금강을 대대로 천년 넘어 굽어보았을 선바위의 천년송입니다. 선바위가 보이는 바로 옆 백사장에 많은 분들이 캠핑과 여행의 한 페이지인 듯한 여정을 즐기고 계시네요. 선바위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절벽의 노송들이 함께 멋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간이 화장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물길 따라 이어진 모래와 자갈의 감동 벼룩길 옆에서 야영하는 분들도 보이네요. 백사장 진입 직전 왼쪽에 용담 선바위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